What's up, guys? Yeah! 류석입니다. 여러분들,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? 바로 인제 스피디움입니다.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라이딩 하우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리를 마련을 해주셨는데요. 바로 인제 스피디움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이 공간이 카트장으로 변했습니다. 그래서 이 카트장에서 오늘 바이크 주행을, 첫 주행을 하게 될 텐데, 제가 오늘 이 서킷에서 탈 바이크는 이겁니다. 여러분들, 이거를 제가 이 인제 스피디움에 들고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이 카트장으로 누벼볼 텐데, 최대한 민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카트장을 누벼볼 거고, 그 다음 이 코스를 또 보여드리면서 이 카트장에서 주행은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즐겨보시죠. 아니 코스의 구성이 어쩜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지, 이렇게 갑자기 만든 카트장이 맞습니까? 원래 구상했던 그런 카트장을 드디어 실현시켜 본 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너무 재밌는 구성이고, 노면이 살짝 튀는데 그게 오히려 또 약간 쫄깃한 구성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자, 바로 이 서킷에서 2T 바이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마약 리키몰리 스피드 슈터! 아시다시피 이제 4T 앤 2T예요. 그래서 4T도 넣고 2T도 가능합니다. 자, 마약 소품 창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마약이다! 과연 얼마나 좋아질지 궁금하다. 리키몰리 스피드 슈터! 넣은 날과 안 넣은 날 차이를 느껴보세요. 자, 일단 안 넘어지는 게 목표고, 그 다음에 무릎을 끌고 보는 게 목표입니다. 가보자! 간다! 다들 비켜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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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! 가보자! 이길 수 있어! 얘는 그딴 거 없어! 무릎 꿇고 다! 와! 이거 빠른데? 와, 빨라. 미쳤다. 가자! 40만원짜리 바이크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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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좋다! 아, 이것이 진정한 미친 거지! 무릎 꿇는 거 보임? 보임 이렇게? 느리지 않아! 오! 야, 이거 타이어, 이거 문 타이어인지도 모르는데 이거. 오, 야, 근데 빠르다. 진짜 원래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. 진심. 야, 이거 다시 따라잡아줘 보자. 질 수 없다. 라인만 잘 타면 돼. 나중에 오후에 레이스를 생각하고. 오! 오! 잡았어! 야, 슬라이드 잡았어! 이거 진정한 슬라이드 킹이야, 이게! 이거 슬라이드 폼 미쳤다! 이거 폼 미쳤다! 이거! 아, 다다다다다! 야, 이걸 세이브하네! 이거 마르케즈, 이거 빵 때리고 후리고, 이거 가요! 이거 세이브를 지렸다, 이거! 으아, 가자! 으아, 아, 이거 너무 다 잘 타니까 이거 이상하게 보지도 않네. 야호! 이거 왜 이렇게 빨라, 이거? 왜 이렇게 잘 나가노? 야, 베스파 잡아보자, 베스파! 잡아보자. 오케이! 잡을 수 있어! 아, 직선에서 벌어진다! 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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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왔습니다! 최단거리! 잡아보자, 이거. 오케이! 야! 이 코스 공격 미쳤다! 아따, 미쳤다, 이거! 야하! 이거 무슨 서킷을 위한 바이크였어! 야, 이거 너무 빠른데, 근데 생각보다? 생각보다 잘 나감! 야, 오후에 이걸로 레이스 해보자. 이거 할만하다.
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. 진심이에요? 진심. 화이팅! 화이팅! 다들 야 이거 따면 대박인데. 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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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서 따서 역시 이거 레이스는 변수거든. 변수의 싸움이야. 변수가 없으면 이기는 거야. 없어. 야, 봉재가, 야, 씨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씨. 야, 야. 야, 봉지 안 떨어지노. 집중을 못했잖아. 봉지 미쳤냐고. 아. 떠나갈 수 있었는데. 아, 조이 제임스 내 바퀴 돌았나? 아, 아. 아, 내 코디, 내 코디, 내 코디. 아, 내 코디, 내 코디, 내 코디. 야, 시즈보다 더 재밌는데 이거. 졸라 재밌다 진짜. 내 코디, 내 코디, 내 코디, 내 코디, 내 코디 완주해야 돼. 아,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거. 야, 아 그래 넘어져도 일어났어. 야, 이거 코디 넘어져도 굴하지 않아. 오늘 완주했습니다. 완주가 중요한 거야. 완주 레이스는 완주가 중요한 겁니다. 빨리 해줘. 빨리 해줘. 아 이거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잘 타가지고 자빠졌었네. 자빠졌어. 앞브레이크 갑이 빠진다. 와. 야 그래 너무 잘 탔지 않아? 아우 아우기야. 어? 우리 잘 타지 않아? 자, 체크기 받아봅시다. 체크기 받아보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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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재밌는 시간 가졌습니다. 와. 와. 산상조각 난. 우리 코디 어디 다쳤노? 여기 다쳤나? 여기도 다치고. 아프지? 내 마음도 아프다. 여러분, 이렇게 마무리. 아, 개웃기네, 이거. 봉지는 어디서 가져온 거야? 봉지? 모르겠어요. 앞바퀴 걸렸는데 발에 있더라고. 아 너무 재밌었다. 아 이렇게 다들 즐거워하니까 너무 좋네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로 서킷 완료했고요. 심지어 레이스까지 참여를 했습니다. 찌르려고 했는데 코너 중에 브레이킹은 이게 타이어가 그립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날라 딱 브레이크 잡는 순간 쑥 빠지면서 넘어졌는데 뭔가 넘어진 거 기다리는 마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주워갔는데 사이드미러가 이게
바로 깨졌습니다. 깨져가지고 오른쪽 시야를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안녕 사요나라 됐고요. 이쪽 뒤에 이제 스크래치도 많이 났습니다. 아직 살아 있으니까 시동 짱짱하니까 이걸로 재밌는 컨텐츠 계속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. 자, 이것뿐만 아니라 R6도 또 투어 갈 테니까 날씨가 좀 더 풀리면은 여러분들을 또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무더위 조심하시고 유쾌한 하루 되셨다면 저도 뿌듯합니다. 네, 오늘 잘 놀고 가고요.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또 이거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류석이었습니다. 안녕.